가을에서 겨울로 흐르는 이맘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Let us pause in life's pleasure. 여름과 겨울 사이를 이어주듯 스쳐지는 짧은 계절. While we all stop. 부쩍 짧아진 해와 추수가 끝난 빈 눈이 이제 그 계절의 끝을 알리는 듯합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뭔가 풍경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허허벌판인데도 되게 멋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끝났나 봐요. 가을을 다 배워갔네. 가을의 시작이 수확의 풍요로움으로 일렁이는 때라면 그 끝은 저물어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아닐까요? 그 아쉬움을 안고 자연 그대로의 청주, 옥화 구경을 찾았습니다. 바위가 약간 석화 같아요. 굴껍질. 바위가 그림 같아요. 뭔가 물결이 있네. 하늘 높이 솟은 석화를 닮은 바위산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추운데 포근해. 아, 이런 햇빛에 있으면은 잠 진짜 잘 오는데. 이제 아침잠이 많아지는 계절이 오고 있구만. 물 한 개가 살살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쁘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고. 대나무는 약간 연중무휴 초록색인가? 아니, 석화를 얘기했더니 동굴이 나타났어요. 우와. 아니, 저는 제주도나 단양? 이런 데나 동굴이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오. 갑자기 딱 나타났어. 이게 자연 동굴인 거죠? 저기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좀 무서운데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아, 여보세요? 이게 돌인지 나무인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구석기부터 청동기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청석굴.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는데요. 아주 오래전 이곳에서는 어떤 삶이 이어지고 있었을까요? 동굴이 뭔가 크지 않고 약간 누군가의 소굴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열려라 참깨! 열렸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동님 조심해서 오세요. 좀 무서운데? 아, 왜 안 들어와? 무서워. 전망대 고고. 어두컴컴한 동굴 안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감독님 안 올라오시는 거 아니죠?
동굴을 못 갔으니 전망대라도. 오랜만에 전망대 오르니까 좋네. 좋네요. 와. 와, 진짜 넓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산이 되게 울긋불긋했는데 좀 톤이 많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색채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올라올 땐 되게 힘들었는데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차분하게 숨을 고르게 되네. 강아지 두 마리 산책 나왔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수평기 가득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스크 안으로도 나무 냄새가. 피톤치드 향.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피톤치드 향이 엄청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지역이 왠지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 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바람도 너무 잘 불어서 냄새가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걸으시면서 한 번 더 한번 만끽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같이 가시죠. 네. 네. 충북의 정원이라고도 불리는 미동산 수목원. 수목원을 걸으며 만나는 가을은 적막할 정도로 호젓했는데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저 이건 알아요. 메타세콰이아 나무. 아, 알고 계시네요. 네, 이 나무는 바로 지구상에서 멸종됐다고 알려졌던 화석나무라고 알려졌던 메타세콰이아입니다. 아, 멸종됐다고 알려졌었어요? 네, 그렇죠. 이 길 너무 폭신폭신 기분 좋다. 이게 메타세콰이아 잎 나무예요? 네, 아, 잎이에요? 잎인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얘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도 이렇게 폭신폭신하죠. 아니, 근데 나무들이 엄청 더 크고 길어요. 네, 그렇죠. 이 메타세콰이아는 굉장히 속성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크는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는 굉장히 오래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약 25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잉? 25년이요? 네, 25년 만에 이렇게 많이 굵었죠? 아니, 물하고 햇빛만 먹고 받고도 이렇게 큰다고요? 네네. 이 나무는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빨리 크죠. 그래서 실제로 이 수피를 눌러보면 약간 말랑말랑하게 들어가요. 그렇구나. 그 정도로 빨리 크는 나무입니다. 진짜 약간 푹푹 들어가요. 예, 예, 수피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약간 쏙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수목원 가운데 물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간쯤 물이 많은 상록담에 들렀습니다. 아니, 여기에 제가 듣기로 수달이 산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수달이 살고 있는데요. 가끔 와가지고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아, 진짜? 얘네들은 이렇게 커서 어떻게 잡아먹어요? 이 수달이 이제 큰 물고기는 접근을 하면은 이 꼬리를
치기 때문에. 아, 걔네들이 네. 맞는구나. 수달이 큰 물고기는 잡아먹기가 좀 힘들겠죠. 네. 수달이 종종 찾아올 만큼 이곳의 물이 맑다는 뜻이겠죠? 네, 물보라가 높은데요. 저쪽 건너편에 보면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와, 바람이. 네, 여기도 바람도 엄청 세죠? 네. 어? 무지개가 엄청 이쁘게 떴어요. 우와. 네. 제 무지개 보여요. 진짜 예쁘다. 네. 무지개를 보면은 행운이 온다 그러죠. 네. 와, 왔다가 참 많은 걸 보고 가요. 네. 무지개까지 보여주는 미동산 수목원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우와. 굉장히 아름답죠? 무지개가 전해준 행운을 간직한 채 기분 좋게 수목원 산책길을 다시 걸어봅니다. 걷다가 지금 이 계절에도 푸른잎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요. 식물원? 네, 난대식물원이죠. 어? 귤이. 아, 귀엽다. 네, 귤나무. 귤나무. 추운 계절이 품은 초록빛을 볼 수 있는 난대식물원. 저물어가는 시간의 끝에서 또 다른 계절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배 같다, 그죠? 배. 배. 가을이 너무 짧아서 너무 보내기 아쉽다? 보내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오늘 이야말로 뭔가 제대로 가을을 보낼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여행한 것 같아요. 겨울이 오는 어떤 설렘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아쉽지 않은 그런 기분도 들었고 그랬어요. 가을의 기운이 가득한 강원도 정선군.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 깊은 산골에 25살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지 3년? 냉장고가 들어온 지는? 2년? 집에서 자주 보는 동물은? 고라니? 새벽에 자주 보는 동물은? 멧돼지. 숲에서 산 지? 25년. 우리 나이는? 25. 숲을 좋아해서? 숲을 사랑해서. 숲에서 사는 숲자매. 여러분도? 여러분도. 숲에서 삶을 즐겨보세요. 정선군에서도 고불고불 산길을 따라 차를 타고 30분. 이 길이 맞나 싶을 때쯤 만날 수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입니다. 저는 숲자매 정하, 숲자매 이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나 씨 안 추우세요? 저요? 따뜻합니다. 오늘 산기운을 받아서. 늦가을에 반소매 옷. 심지어 이곳은 산 중턱이라 늦가을 바람이 더 매서운데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산사람이라 이 정도 추위엔 끄떡없다는 자매. 그럼 산사람이 사는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이게 이제 냉장고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냉장고였어요? 네, 이게 지금 네, 이게 냉장고였어요. 시냇물에서 끌어다 온 물이거든요. 그래서 시원합니다. 2년 전까지 냉장고 대신 사용했다는 시냇물 음식 저장소. 전기가 들어온 것도 불과 3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투명한 천장 창문으로 실내를 밝혔죠. 하지만 아직도 난방은 예전 스타일 그대로.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데워지면 그 따뜻해진 물로 이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그랬죠. 사계절 다 해야 되고 여름에는 한 3-4일에 한 번? 여름에는 한기가 바닥에 더 올라오니까. 최근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따뜻한 물 걱정은 덜었지만 그래도 난방은 여전히 아궁이 담당. 이나야! 풍구! 자. 박물관에서나 볼 듯한 도구까지 가져와 불을 지피는 모습이 능숙해 보이죠? 산촌생활 전문가 인정합니다. 아, 시냇물이 앞에 있거든요. 엄청 어렸을 때 요강 있는 거 아세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요강을 이제 막 하고 씻고러 시냇물에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그리고 저희 여름 때 도롱뇽을 잡고 놀았어요. 도마뱀하고 도롱뇽. 그게 저희들의 낙이었어요. 저희 친구들은 도마뱀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맞아. 가끔 이렇게 막 지나가 아 뭐야 하면서 나무도 잘 타고 돌도 막 오르고 막 그렇다고 건강했던 건 아니지만 산을 잘 탈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해야 되나 우리가? 일출 보러 앞산에서 비박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팔 어는 줄 발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발가락 정말. 저희가 이제 말 옹알이라도 좀 텄을 때 22년 전 내려갔습니다. 서울로. 그때 이제 도로를 타잖아요. 그 다리. 그때 이제 막 가로등에 불이 딱딱딱 켜져요. 그때 처음 전기를 봤던 것 같고요. 저희가 했던 말은 어머니 하늘에서 별이 내렸나 봐요. 정말 순수한 생각이네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하늘이 진짜 이쁘거든요. 저희는 이제 여기가 전기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달빛도 엄청 밝고 달빛이 없을 때는 별빛이 진짜 밝은데 이제 거기에 이불을 깔고서 하늘을 이제 천장 삼아서 저희는 잤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저희는 이제 별빛 보고 아 저거 뭐였지 그리고 막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자는 좋은 기억들이 많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와서 좋은 기억이 남는 거죠. 춥고 불편한 것도 있었을 거고 싸운 기억들도 많았을 거고 근데 남고 보면 다 특별했던 기억이라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산골, 그 속에 우리 집. 불편했던 기억도 힘든 기억도 있지만 그 속엔 도시 사람들은 가질 수 없었던 특별한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매는 떠나지 않고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와, 낙엽 흩날리는 거 봐. 자매의 눈에 이 산촌은 매일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 이나. 어, 고마워. 어, 예쁘다. 계절 따라 피고 지는 흔한 들꽃도 특별하죠. 겨울 느낌이 딱 내 거에서는 나는 것 같아. 어, 맞아. 이나 거는 약간 겨울 느낌이 더 들고. 겨울 여자야? 겨울 산골을 표현해봤어, 정아야. 들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소중히 안고 가는 자매.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찍게 됐네.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할로윈. 오늘은 바로 할로윈. 할로윈이에요. 그리고 가을의 마지막이죠. 익숙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때? 짠! 이거는 바로 옥수수예요. 그거 아시죠? 옥수수 알이 바로 씨앗인 거. 그래서 무슨 영상을 찍는 걸까요? 이 지역에서, 이 숲에서의 가지고 있는 저희만의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접근을 더 쉽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잘 쉬다 갈 수 있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산촌 생활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고 있는 자매. 우와, 이 나무 아직 살아있네. 응? 새싹 났어? 아니, 안에 초록색. 가에다가 받쳐주는 거. 받쳐주고. 자신들에겐 당연했던 일상이 다른 친구들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 뒤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골 산촌에서도 청년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저쪽에서 담는 게 낫겠다. 그렇게 SNS를 시작한 자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숲 생활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촌에서도 다양한 청년들이 와서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고 지역에 내려와서 처음에 산다라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조금 더 이 숲과 자연과 이 지역에 잘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산촌의 매력. 도시에 있는 청년들뿐 아니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데요. 참석하시기 위해 여기 와주신 멘토님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정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과 지역의 청소년들이 만나 미래를 설계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갈 때 자기의 고민이나 자기의 진로 상담에 있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주거나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자기 고민으로만 두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워크숍에 참가하게 돼서 지역에 나고 자란 청년으로서 그런 청소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정선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한 행사. 정선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에게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배 청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대학 가면은 뭔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데 뭐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되게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사북 요즘 나오고 고등학교를 원래 정선으로 갔다가 다시 사북으로 왔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도시가 아닌 농촌, 산촌에서 성장하며 경험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청년 멘토들. 이야기를 듣는 청소년들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충분히 재밌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정하, 이나자매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싶다고 합니다. 지역을 지키고 싶은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일을 막고 싶은 거죠. 지역의 청년분들이 계시면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지역을 더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발전된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할 게 있다는 생각을 특히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그냥 나가야지라는 생각도 마땅히 있었고 솔직히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지역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산촌에서 자라며 겪은 소중한 추억들. 그 추억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길 바라는 숲자매. 청년들이 떠나며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에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는 것이 정하 이나자매의 꿈입니다. 이제 막 걸음을 내디딘 꿈.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함께 걸어가며 돕고 기댈 서로가 있으니 자매의 산촌 생활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하는 저에게 가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귀 막을게요. 그랬으면 좋겠다. 저 이거 방송으로 볼게요. 의도치 않는 삶의 동반자예요. 그냥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친구이기도 하고요. 뭐 징글징글하기도 했지만 없으면 안 될 존재이긴 해요. 저한테 이나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는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고 저의 틀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끝났어. 아 그래? 힘들다. 근데 안 들렸지? 너무 잘 안 들렸는데 힘들었어. 숲에 사는 쌍둥이 자매의 즐거운 산촌 생활. 그 속에 담긴 많은 고민과 이야기를 앞으로도 응원합니다.